장맛비로 낙동강으로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보 때문에 흘러가지 못해 곳곳에 어지럽게 쌓이고 있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건설의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결의대회가 대구 달서구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기업들이 문화공연 티켓을 구입해 고객뿐만 아니라 문화 소외계층들에게 기부하면서 기업 이미지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낙동강이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내린 장맛비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떠내려와 쌓인 것인데 4대강 사업 이후 이런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 지류에 온갖 생활 쓰레기와 농약병들이 쌓여 있습니다. 최근에 내린 장맛비 탓에 상류로부터 떠내려온 것들입니다. 쓰레기가 쌓이는 것은 낙동강 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장맛비로 강정 고령보, 칠곡보 등 지역 6개 보 인근에 쌓인 쓰레기의 양은 20여 톤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쓰레기가 낙동강 하류를 거쳐 바닥까지 떠내려갔지만 4대강 사업 이후 보에 쌓이는 쓰레기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4대강 보를 막기 전에는 이게 물이 내려가고 하니까 이게 쓰레기가 같이 내려갔는데 거의 저 보를 막고 유속이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적체를 해요. 수자원 공사는 다음 달 초까지 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를 치울 예정이지만 양이 너무 많아 다시 비가 내릴 경우에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보 한 개당 3개씩 부유물 적치장을 추가로 설치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공사 시작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유물은 강물이 많이 불거나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녹조 발생에 이어 쓰레기 적체까지. 4대강 공사로 인한 후유증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환경단체가 대구의 취수원인 낙동강에 녹조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죽곡과 매곡, 문산 취수장이 걸쳐있는 강정고령보 상류 낙동강에서 녹조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에 발생하는 녹조는 독성을 가진 남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기 때문에 식수원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보를 열어 강물을 흐르게 하고 강정고령보 상류에서 이루어지는 수상 레저 활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대구 경북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추진단이 최근 출범한 데 이어 시민단체도 공감대 확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대구 달서 구민들의 염원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시민 공감대 확산이 필수 조건이란 절박함이 달서구 지역의 민관청을 하나로 뭉치게 한 것입니다. 대체 어디가 물으면 야 그 벌써 물 걷는 거 아니냐, 갖는 거 아니냐, 뭐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걸 똥 나무일 이야기하듯이 하느냐. 꼭 강 건너 불구경하도 이 시민이 이래서 안 된다. 전부 다 이거 내일이고. 남북권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원회는 연말까지 대구 경북 모든 구시군과 경남 울산을 돌며 이런 행사를 열어 남북권 신공항 건설과 밀양 입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번져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대회를 계기로 해서 시도민들이 왜 공항에 와야 되는지 공감대 형성에 저희들이 주력을 해서 이 시도민들을 끌고 올려야만이 정부를 압박하고 설득하고 또한 대통령의 결심을 이끌어내는데 이제 시도민이 나서자. 최근 전담팀을 꾸린 지역 정치권도 정부의 신공항 수요 조사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나오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제 TF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정보도 교류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정부하고의 대화 창구 역할을 해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국회가 바로 건의할 수 있도록. 대구 경북민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게 결집되느냐에 따라 신공항 건설의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기업들이 문화 공연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티켓을 구입해 고객뿐만 아니라 문화 소외계층에게 기부하면서 기업 이미지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백화점 대구점은 지정기탁제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문화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정기탁제는 기부자가 후원금의 분배 과정까지 참여하는 제도로
현대백화점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공연 티켓을 기부하면서 지원 대상과 지역 등을 직접 지정했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개막한 마이클 잭슨 이모털 월드투어 공연 티켓을 대량으로 구입해 문화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문화적 결핍이 저희는 이제 더 큰 문제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서 그다음에 저희 모토가 그 아동 복지를 주 테마로 그 사회 기여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DGB 금융지주도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공연 티켓을 구입한 뒤 고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게 전달해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에게 창작 공간과 전시 비용을 지원하는 메세나 운동도 벌이는 등 체계적인 문화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장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해나가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 마케팅이 이미지 제고는 물론 잠재적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의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6살짜리 남자아이가 자신이 타고 온 학원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 오늘 오후 3시 15분쯤 6살 박모군이 태권도 학원 승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운전자 31살 박모 씨가 학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승합차 앞쪽으로 지나가던 박군을 보지 못한 채 운전을 한 겁니다. 차는 거죠. 당시 승합차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타고 있었지만 학생들을 안전하게 인솔할 보조교사는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내려가지고 앞으로 지나가다가 근데 그렇고 이제 그 운전자는 그걸 못 보고 이제 출발하다가 사고 난 건 이제 보조교사야. 그거는 지금 그 당시는 아마 없던 걸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운전자 박 씨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경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학원 통화 차량에 의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은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짐승들이 수확철이 아닌 농번기부터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해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막 굵기 시작한 고구마를 멧돼지가 군데군데 파먹었습니다. 두 차례나 멧돼지가 출몰한 곳입니다. 국립공원 남산자락의 복숭아 밭도 멧돼지가 습격해 가지를 부러뜨리고 복숭아를 따먹었습니다. 변호는 멧돼지 진흙 목욕탕이 됐습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하루 평균 5건씩 피해가 신고될 정도입니다. 지자체마다 책정된 보상금이 2, 3천만 원에 불과하다 보니 실제 피해액의 20% 정도만 보상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생이 신고해놨지만 뭐 돈 100만 정도 나오기나 해가 신고했지만 뭐 신부자라도 하나 나오지도 안하고. 올해 보상금은 울진군이 가장 많은 1억 5천만 원을 책정했고 나머지 지자체는 3천만 원 미만입니다. 예산이 없어 피해 보상은 못해주더라도 허탈한 농심을 어루만져야 할 공무원은 골짜기 노는 피해를 감수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짓지 마라 그러죠. 뭐 그러니까 짐승이 나는 자리니까 뭐 짓지 마라. 농사를 짓지 마라. 네, 농사 짓지 마라. 유해 조수 피해 방지단 운영 시기도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7월 초부터 피해가 상당한데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시군은 다음 달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은 오늘 열린 도청 이전터의 창조적 활용을 위한 시민 포럼에서 도청 이전터와 대구시청터를 맞교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의장은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민심도 챙기고 열악한 재정 환경으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던 대구시청 이전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장은 또 대구 북구청 청사도 경북교육청터로 함께 이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기 검사를 마친 월성 3호기가 조만간 가동에 들어갑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5일부터 정기 검사를 진행한 월성 원자력발전 3호기의 재가동을 어제 날짜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시설 성능 분야 89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원자로와 관계시설의 성능과 운영에 관한 기술 기준을 만족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주 선비문화수련원의 각종 비리가 드러나자 영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사태를 방관한 영주시와 위탁운영자인 성균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주 선비문화수련원이 불법 가건물에서 술 장사를 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선비수련원 측은 해명글을 통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비문화수련원이 작성한 2011년 한 체험단체의 견적서. 소주, 막걸리, 맥주 9박스. 장소는 아예 노래방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2010년 또 다른 체험단체의 1박 2일 진행 일정표. 술과 고기, 종이컵까지 수련원이 준비한 걸로 돼 있습니다. 술판을 벌리면서 이제 그 노래방 기계를 사용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교감 선생님이 선비문화 체험에 이게 뭐 하는 곳이냐고 나중에 원장인 교감이 그래 항의가 있었다 하면서 그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립니다. 수련원에 교원부장이라는 사람이 실장하고 숯불 갖다가 불 붙이고 고기 구주려고 2012년도에는 그 전보다는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파행 운영에 공금 횡령으로 5명이나 사법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성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주민단체별로 10여 개의 현수막을 내걸고 영주시와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성균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시끄럽다고 항의도 하고 돈을 230억이나 들여가지고 시에서 했었는데 아무 조치도 없고 당장 내보내야 되죠. 영주시는 뒤늦게 문제의 장소가 된 불법 가건물은 철거했지만 수련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개통 한 달이 지난 대구 4차 순환도로의 통행량이 예상치를 많이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통행요금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 앞산터널로 전 구간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2만 290여 대로 당초 추정치 6만 9,500여 대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루 평균 통행료도 2,120만 원에 불과해 협약 당시 추정 통행료 7,400여만 원에 28.6%에 그쳤습니다. 또 앞산 순환도로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8만 대에서 7만 4천 대로 6천 대 정도 감소하는 데 그쳐 교통량 분산 효과도 미미했습니다. 이 포스코는 올해 하반기에 마이스터고 재학생 100여 명을 우선 선발합니다. 지난해 마이스터고 재학생 109명을 뽑은 포스코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면접 등을 거쳐 재학생을 뽑은 뒤 방학 기간에 맞춤형 실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특히 한국사 면접을 중시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외국어대학교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이 기숙사 신축 공사 과정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 용자금 12억 원을 빼돌리고 교직원 인건비와 공사 금액을 부풀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정모 부총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학교법인이 발주한 공사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6천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경북 외국어대와 같은 재단 소속의 모 고등학교 전 행정실장 52살 장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가 경북관광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북관광공사와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는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북 23개 시군의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컨설팅 그리고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경북 지역 관광 명소와 유망 축제를 소개하고 도내 관광단지 등의 할인 쿠폰북도 제공합니다.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지역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6개 기업을 선정해 42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업들은 기술 수요 조사 등을 통해 기술 경쟁력과 수출 성장 잠재력을 평가해 확정했는데 기계금속과 화학 소재, 바이오, 의료 분야 회사입니다. 중기청은 이들 기업에 최대 2년 한 업체당 평균 7억 원을 지원해 기술 개발과 시장 확보를 도울 계획입니다. 2013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내일 포항 야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오늘은 프로야구 2군 선수들의 올스타전인 퓨처스 올스타전이 열린 데 이어 내일 저녁 6시 반부터 1군 올스타전이 열리는데 번트왕과 제구왕 대결도 펼쳐지고 포항 시내 곳곳과 경기장 주변에서는 팬사인회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남북 평화통일기원 국토대장정에 참가한 유럽 거주 한인 차세대 65명이 오늘 안동에 도착해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2일 부산을 출발해 경주 포항을 거쳐 안동에 도착한 이들은 안동 문화를 체험한 뒤 내일 오전 강원도 평창으로 출발합니다. 이번 남북평화통일 국토대장정에 참가한 한인 차세대는 유럽 이민 2세와 국외 입양아, 다문화 가정 자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대구 일대 식당과 찜질방, 주점 등지에서 2천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4대를 훔친 혐의로 47살 김모 씨 등 21명을 입건하고 골목길과 놀이터 등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스마트폰 10대를 챙긴 58살 이모 씨 등 9명을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훔치거나 주운 스마트폰을 사들인 혐의로 54살 남모 씨 등 6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인 64살 이모 씨와 부부싸움을 하다 이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65살 김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부인 이 씨를 죽이라는 환청을 듣고 둔기로 때렸다는 진술과 김 씨가 6년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의 올해 상반기 상담 유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830여 건의 상담 가운데 이혼 문제가 22%로 가장 많았고 부부 갈등, 가정폭력이 그 뒤를 이었으며 폭력 양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의 이혼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혼인이 유지되지 않으면 국내에 체류하기 어려운 제도 탓에 체류와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사후 적발적인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이달 안에 마련하고 훈령과 규칙을 오는 10월까지 제정해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는 지자체가 쓰고 있는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연계해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나 비리 징후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업무 담당자나 관리자가 업무 처리 과정을 스스로 점검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구시가 피서지 대청소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을 쾌적한 여름나기 특별 청결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공원과 강변 둔치 같은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대대적으로 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시가지와 이면도로, 공원, 등산로, 휴게소 등지에 버려져 방치돼 있는 묵은 쓰레기도 찾아 치울 계획입니다. 대구수목원이 양치식물원을 만들어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대구수목원 양치식물원에서는 가는쇠 고사리, 족제비 고사리, 돌담 고사리 같은 난대 양치류와 퍼진 고사리 같은 고산 양치류 등 국내에 자생하는 130여 가지의 양치류를 볼 수 있습니다. 대구수목원은 이와 함께 흙길 산책로에 있는 길이 100m, 높이 2.5m의 하우스 생태 터널에서는 13가지의 관상용 박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